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도내에서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가득 쥔 귀성객들과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속 표정에는 넉넉함이 담겼습니다. 그 모습들을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성객들을 실은 기차가 들어옵니다. 두 손에는 가족들과 나눌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나선 아이들은 모처럼 나들이에 신이 났습니다. 몸은 조금 고단해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이제 명절이니까 부모님 가서 이제 효도도 하고 이제 집안님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약간 설렙니다. 터미널에도 고향집을 향해 오고 가는 발길이 분주합니다. 한 손에는 꾸러미, 다른 한 손에는 승차권을 쥐고 고향으로 갈 버스를 기다립니다. 큰형님네, 둘째형님네, 저희 막내 도현님까지 모여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나누면서 이번 명절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방금 찐 따끈따끈한 떡이 시루에 담겨 올라옵니다. 모락모락 흰 김을 내뿜으며 엿가락처럼 나오는 가래떡은 온 가족과 나눌 떡국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떡국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발 디딜 틈 없는 설 대목 전통시장에서는 넉넉한 인심이 덤입니다. 조청도 사고, 네. 또 여기 숙주나물 사고, 네. 저 아구 사고, 네. 또 저쪽으로 사러 가야 돼요 이제. 뭐 하려고 이렇게 마세요? 아, 그냥 애들 오면 삶아 먹는 거죠. 5일간의 연휴에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도내 고속도로는 오늘 하루 원활한 흐름을 보였고 월요일인 모레부터 본격적인 지정체가 시작될 걸로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